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단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의 평가, 즉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대손이란 거래처의 파산, 폐업,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데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자, 받을 수 없으니까 대손된 만큼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손실에 대해서 자, 비용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의 이름이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요, 그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매출 채권이 상품 제품 팔고 받아야 될 돈이어서 그 받을 수 없으면 그거 비용 처리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요, 상품 제품 판매하고 관계없는 그런 채권이므로 거기에 발생된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손 관련된 비용은 이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손이 많이 발생되게 되면 회사도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물건을 팔고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 대금을 100%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추정을 해서 충당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충당금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손 충당금은 결산,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 해당되는 채권 바로 밑에다 써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채권 잔액을 먼저 쓰고요. 이게 채권 잔액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 이렇게 채권 잔액을 먼저 쓰고. 예. 이 자리요, 이 자리. 예. 채권 잔액 쓰고. 이게 채권 잔액이요. 잔액 쓰고. 그다음에 받을 수 없는 돈을 밑에다 써요, 이렇게. 받을 수 없을 걸로 생각한 돈을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오른쪽에다 씁니다.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수 가능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우리 거 이거 보는 제3자, 이해 관계자들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더 많은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인데요. 결산 시마다 계속 충당금을 만들어요. 예측해서 만드는 충당금이다 보니까 그 충당금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거든요. 다음 연도에 예측해서 만든 돈이다 보니까 다 사용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남아요. 그 남게 되면 다음 연도에 가면 또 대손 충당금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할 금액보다 남아있는 돈이 많게 되면 환입을 합니다. 이렇게 통해서 충당금을 조절해 가는 거죠. 그럴 때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이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먼저 설정하는 것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요. 100%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보고 기간 말,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설정하는 그 방법을 보충법이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거 있으면 추가로 보충한다고 그래서, 그 설정할 때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 난감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매출 채권 비율법.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해요. 채권 잔액 비율법. 매출 채권이 채권이니까.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의 대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 비율법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연령 분석법. 매출 채권 비율법은요, 매출 채권 잔액을 물건을 외상으로 팔거나 하면
그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계속 팔다 보면 100%안 받는 그 금액들의 통계자료가 나와요. 그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자료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를 대손 추정률이라고 합니다. 그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런데 계속 받아야 될돈 1억씩 있었을 때 계속 회수하는 금액을 봤더니 1% 정도 회수가 계속 안 돼요. 돈이 일정한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 퍼센트를 이렇게 곱해줘요. 이만큼 못 받을 거니까. 그럼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 되겠죠? 이 100만 원을 설정하는 거죠. 받을 수 없는 돈으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대손충당금 자료가 이거 뭐냐,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매년 기말에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기말에. 매년 기말에 설정하니까 쓰고 남을 수가 있어요. 기말에 설정하는데 설정해서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되면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음 연도에 대손이 안 발생하기도 하고 적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추정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100만 원 이렇게 만들 건데 작년에 쓰고 남은 거, 작년에 설정해서 올해 쓰고 남은 게 10만 원이 있어요. 올해 100만 원만 만들 건데 10만 원 남았다면 빼서 90만 원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아 있으면 그 남아 있는 걸 없애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부족한 부분만 결산 시에 이렇게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자, 매출채권 비율법은 매출채권의 전체 대손 예상률로 하는 거고요. 연령분석법은 전체 예상률로 하는 매출채권 비율법과 달리 채권별로, 매출채권의 채권별로,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미 매출채권인데 그 회수 기일이 있을 거예요. 회수 기일, 그 경과일수에 따라 구분해요. 그래서 뭐 10일 남은 거, 뭐 30일 남은 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50일 남은 거, 회수 기일의 경과일수를 봐요. 그래서 대금을 이제 10일 내에 받아야 되는데 10일 내에 못 받고 그 지난 경과일수가 며칠 지났다. 그 다음에 30일 내에 받아야 되는데 30일이 경과했는데요. 30일 후에 경과일수가 며칠 남았다. 못 받은 돈의 일수를 적는 거죠. 경과일수가 받아야 될 날을 이제 회수기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받아야 될 날로부터 경과된 일수가 길면 길수록 대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 비율을 갖다가 따져서 추정률을 정하는 거예요. 채권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과일수. 즉 받아야 될 날로부터 지난 일수로 하기 때문에 얘가 좀더 정확한 거죠. 근데 계산할 때는 좀더 복잡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 거고요. 이게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정률을 이렇게 산정한다고 그래서 이 매출채권 비율법과 연령분석 이 법을 대손금 설정할 때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계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손충당금은 결산 시에 설정해요. 12월 31일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결산하면 12월 31일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하니까. 대손충당금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1억에 대해서 1%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대손충당금 잔액인데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다 설정해야 되겠죠. 그럴 때 사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은 이걸로 쓰고요. 만약에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씁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해요. 결산일날. 대손이 발생된 건 아닌데요. 올해 물건 판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물건 판 거에 대해서 올해 수익 잡았으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다 올해 처리해야 되거든요. 단기에. 그래서 단기에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단기에 처리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결산 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쓰고요.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거든요. 대변했습니다. 채권에서 빼는 거예요. 이만큼 못 받는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아까 말했던 거.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만들 건데 쓰고 남은 게만 10만 원 남았다 해보세요. 작년에 대손 충당금 설정해서 올해 쓰고 남은 게 10만 원 남았고, 올해 다시 대손 충당금 만들 건데 예상한 게 이제 100만 원이에요. 그럼 남은 10만 원이 있다면 부족한 금액만 설정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90만 원씩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액이 여러분 150만 원 남았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근데 100만 원만 만들면 돼요. 그럼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에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많이 못 받을 걸로 생각하고 150을 잡아놨는데, 뭐 200만 원 잡았다고 해보세요. 200만 원 잡았는데 50만 원만 대손이 발생해서 150이 남은 거예요. 올해 받아야 될 돈에서 내년에 못 받을 걸 생각하는 건 1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 100만 원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150이 남아 있어 버리면 이거 예상액에서 잔액을 빼면 마이너스 나와요. 그 마이너스 나온 금액, 여기서는 큰 금액에서 빼면 50만 원 나오잖아요. 50만 원은 환입을 합니다. 환입할 때는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빼야 되니까요. 이게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쓰고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단 이제 대손 충당금 만든 건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데 다음 연도에 기말에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하면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있는지 조회해서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나머지는 이제 비용 처리합니다. 이 비용의 이름이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기출문제 1번. 다음의 거래를 분기할 경우 차변의 외상매출금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주식회사 상공기업은 대한기업의 상품 100만원, 부가세 10%를 외상으로 배출하고 운임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계 처리해 보면 상품을 판 거는 매출 또는 상품 매출 100만 원 처리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국가한테 납부하기 위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물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회사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인수금 100만 원 10%, 10만 원.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니까 110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운임은요, 매출 시 운임은 운반비, 비용 잡으라고 그러니까 운반비 이렇게 잡아요. 예. 그리고 현금, 이렇게 5만원씩. 이렇게 회계 처리되니까 외상 매출금은 11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기업의 바드럼 계정이다. 기중, 바드럼 대금 회수액. 장부 볼게요. 얘가 여러분 자산이라는 거 아시죠? 자, 작년에 어음대금 받지 못한 거 2월 돼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올해 매출하고 어음 받은 거 45만 원. 그 다음에 어음, 이거 지금 한눈에 이해 좀 되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한번 회계 처리 보여드릴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거예요. 받으러 어음. 받으럼 장부잖아요. 이게 차변에 있는 거 45만 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45만 원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이게 받으럼 장부에 맞을 때는 이거 갖다 쓰는 건데, 차변에 있는 금액 45만 원 쓰고 이렇게 차변에 있으니까 이게 T계정 쓰실 때 기입하는 방법인데요. 이 금액만 써놓으면 왜 어음 받았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회계 처리해서 맞은편에 있는 이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이렇게. 그럼 매출하고 45만 원 받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음 받은 걸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쓰게 된다면 이거겠죠? 어음을 30만 원어치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외상대금을 30만 원짜리 어음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음 받아놓은 거는 이렇게 있는 거죠. 회수는 대변 쪽을 보는 거예요. 대변 쪽. 첫 번째, 당좌예금 통장으로 50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이거 어음 회계 처리해 보면 받을 어음이 대변에 있으니까 받을 어음 50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당좌예금 50을 쓰게 돼요. 받을 어음 장부 딱 봤을 때 받을 어음 50쓴 거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써주고, 그 다음에 50만 써놓으면 받을 어음 50만 원 뭘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상대 쪽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을 이 T 계정에서 이렇게 써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음 대금 50만 원이 당좌금 통장으로 회수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회수된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이거는요. 받으러 옴 10만 원짜리. 10만 원. 받으러 옴 10만 원짜리. 왜 빠져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름 써놨잖아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갚았어요. 외상매입금을 갚았는데 가지고 있던 받으러 옴으로 배서 양도해서 갚은 거죠. 그래서 받으러 옴이 빠져나간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상환한 거래됩니다. 어음 회수한 게 아니라. 차기요율은 회수가 안 돼서 다음 연도 넘길 금액이고요. 따라서 회수한 금액은 50만 원.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중 회계 처리 결과가 재무제표의 매출채권을 증가시키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말합니다. 상품 제품 매출하고 받아야 될 돈인데요. 그 받아야 될 돈의 계정 과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얘를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증가.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타임 발행 약속금을 수취했대요. 상품 제품 팔고 약속금 받으면 증가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음의 부도는 가지고 있던 어음이 거래처가 부도 나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 이거는 이제 감소돼요. 증가시키는 것끼리만 짝지어진 거니까 1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 2번에 외상매출금 돈 받아야 되는 건데 대손으로 받을 수 없게 됐대요. 그러면 이제 빼버려야 되겠죠, 장부에서 감소. 그 다음에 약소금을 배서 양도했대요. 배서 양도했으면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줘버린 거니까 네, 줄어들게 돼요, 감소. 약소금 대금의 회수. 대금을 회수했으니까요. 약소금 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 대금은 받아야 될 돈은 이제 사라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약소금의 할인 양도도 줘버렸으니까 이제 빼기가 되는 거죠. 재화를 예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예상 매출금 생기는 거죠. 약소금을 받았다. 이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둘다 증가하네요. 정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어음 거래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로 처리함. 매각 거래는 어음의 소유권을 다 넘기는 거예요. 1번, 환어음을 인수하면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이럴 때 환어음에서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금을 갚아야 될 지명인이 된 거예요. 어음 발행한 사람이 네가 우리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우리 대신 어음 대금을 갚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갚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인수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갚아라 말한 사람한테 우리가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있었으니까 외상매입금을 없애버리고 이걸 우리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변에 쓰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어음 대금을 회수하면 받으러옴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그렇죠. 어음 대금을 회수했다면 받아놓은 받으러옴을 없애고, 그 다음에 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회수했다면 보통예금 이렇게 쓰게 되니까 받으러옴 장부 보면 어음 대금 회수 시에 대변에 쓰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어음을 수취하면
바드럼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환호음을 수취했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환호음 말했잖아요. 우리가 수취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판 거죠. 팔았는데 판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판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명인이에요. 그 사람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돈만 그 진명인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 판 거에 대해서 환호음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써요. 받는 사람은 그냥 어음 받으면 환호음을 받든 물건 팔고 어음 받으면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환호음을 받든 약속 어음을 받든 다 받으러움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쓰는 거죠. 이 받으러움에 돈을 받아야 될 회사가 돈을 받아야 될 회사가 물건을 판 회사가 아니라 지명인이 대신 그 우리가 물건 판 사람이 지명했으니까 그 사람이 대신 우리한테 갚는 거예요. 그 거래처만 쓸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 회계 처리는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약속보험을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 받으러움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매각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게 되면 매각거래면 어음을 매각했으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받으러움 이렇게 대변에 기입하죠. 차변이 아니라 넘어갔어요.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4번입니다. 5번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의 매출채권 대손과 관련된 거래이다. 결산 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대손상각비 전체에 다 구하면 되는 거죠.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1월 1일 대손충당금 2월 돼서 넘어온 거예요. 항상 결산일에 대손충당금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합니다. 작년에 대손충당금 만들어 놓은 거죠. 정기에. 이거 이제 대손이 발생되면서요. 대손이 발생했네요. 1,500원 받을 수 없게 됐대요. 1,500개 안 만들었는데 500원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일단 대손충당금 1,000원 갖다가 다 써요. 대손충당금 1,000원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받을 수 없는 거는 1,500이니까 1,500이라고 쓰죠. 500원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되죠. 충당금이 부족하니까. 충당금 먼저 가져다 쓰고 충당금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추정해서 만든 거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족하면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요. 그 비용이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비용 잡습니다. 그럼 비용이 500원 발생했습니다. 대손상각비 첫 번째 여기서 500원. 그다음 12월 31일 결산일이 되면 대손충당금을 또 설정하죠. 매출 채권 10만 원에 대해서 2% 예상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회계 처리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10만 원에 곱하기 2%. 이게 만약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만 보충하면 되는데 내가 0이란 말이에요.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10만 원에 2% 하게 되면 2,000원 나와, 2,000원. 2,000원을 만들어야 돼요. 2,000원 만들고 2,000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게 돼요. 2,000원. 그리고 여기도 2,000원. 그럼 500원에다가 2,000원 이렇게 다 되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비용은 2,500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